오,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. 와우, 좋아. 이거 좀 사가야겠다. 삼촌 간다. 하이, 여러분들, 좋습니다. 자, 오늘 역시나 제가 바로 짜잔, 이웃집 수달님의 동물원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우리 모카 친구가 이제 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하얀 수달이었는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. 와, 여기 오면은, 와, 뭐야? 아이고, 그 너무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물 사왔습니다. 아, 이번에 선물 사줬네. 감사합니다. 뭐, 별거 왜요? 아니지만 모카 거랑 돌체라떼 거. 수영 한다길래 수영장 뭐였지? 수영장 사육 세트였나? 목욕놀이. 아, 목 예. 네, 아, 삭제. 어디? 어, 야, 소중해. 야, 거기 소중해. 안녕. 오, 야, 너 여기 항상 있었니? 왜 나는 처음 보는 거 같지? 아이고, 착해라. 오, 설 같아. 오, 야, 잠깐만. 예, 설 같아 좀 찍을게. 아이고, 착해라. 아. 매번 침공격. 자, 여러분, 또 왔습니다. 삼촌 왔다, 얘들아. 와, 그래도 그전이랑 다르게 이제 모카가 좀 컸다고 이제 수영장 아예 오픈했네요. 아이고. 네. 애들이 너무 수영을 못해가지고. 수영을 못해요? 돌체라떼가. 아. 수영을 못했어가지고. 네네네. 있었어요. 오. 근데 괜찮아요, 이제 모카? 모카는 여기 아직 안 들어가요, 지금. 아직 못 들어가요? 네. 어차피 안 넣잖아요, 애들이. 그쵸. 아, 네. 엄청 애들이 좀 잡았어가지고. 아. 수영장 쪽으로 아예 접근하셨어요. 아. 아, 여기가 모카? 아, 요번에 영상 봤어요. 와, 돌체는 그래도 살갑게 구는데, 라떼가 요즘에 좀 애기 때문에 조금 성향이 바뀌었네. 아이고, 라떼야. 아이고, 라떼가 요즘에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게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, 여러분? 아이고, 수달이 하했던 이 모카가 지금 수달 색깔 나왔어요. 아, 수달이니까 수달 색깔이 나온 건데. 얘들아, 모카 좀 얼굴 좀 보여줘. 라떼야, 삼촌 왔는데 좀 모카 얼굴 보여주면 안 되냐? 안 되냐? 안 되냐고. 자, 이제 저기 이제 애들 맘마 줄 거예요. 분유도 주고 전복도 손질해서 줄 거예요. 배고파. 어, 빨리 줄게. 알았어. 관심 보인다고 했어. 오, 따뜻한데? 네. 따뜻해야지 애기가 먹어가지고. 네. 달려들 거예요, 막. 애기가 달려든다고요? 네, 젖병 알아가지고. 오. 모카가 막 엄청나게 달려들 겁니다. 아이고. 아이고, 여보. 여러분. 와, 모카 보세요, 여러분. 빨려 들어가자. 와, 모카야. 삼촌 알아보긴 하니. 새끼 때 몇 번 왔었는데. 아, 지금도 새끼지?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모카 지금 밥만 먹고 있는데 엄청 잘 먹죠? 와, 벌써 밥 먹었어. 이게 뭐야, 모카야. 아, 혹시 제가 좀 저 같아요? 너 먹을지 모르겠는데. 아, 이렇게? 아이고, 모카야, 잘 먹네. 이가 이제 간지러워가지고. 미안해. 아, 삼촌이 좀 잘 못하지?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먹어가지고. 네. 아마 지금 놀려고 하는 걸 거예요. 아, 이렇게 그냥 두면은? 아, 귀여워. 어, 잘 걸어다니네요, 이제. 네, 이제 막 뛰어다녀요, 이제 막. 와, 모카 지금 이만해졌어요. 어, 만지는 건 안 돼. 아직 애기여서 만지는 건 안 되는데. 에이, 모카 때문에. 이빨도 났나요? 네, 이빨 이제 다 나가지고. 네. 이제 전부 깨물렸는데 피나더라고요. 어, 진짜요? 네. 모카한테 물려가지고. 오, 냉수. 알겠습니다. 네, 모카야, 이제 좀 있으면 100일인데 100일 돌잔치 삼촌이 뭐 잡아다 올라고 좀 계획 짜놨다. 아, 다 샌다. 따라라라라따, 따라라라라, 따라라따. 얘들아, 장난감 왔어. 근데 모카랑 같이 놀 거예요. 다 봤지롱, 찾았지롱. 숨어도 소용 없지롱. 젖병 유인이지롱. 이거 안 떠네. 아이고, 아이고. 드디어 모카가 왔어요. 모카야. 무서워가지고. 이거 엄마 아빠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해야지.
뭐야? 아니 모카 여기다 줄게요 삼촌이. 개구리랑 노세요. 나중에 자연에 가서 아 나중에 자연에 가서 말이다. 나중에 자연에서 개구리 잡아먹을 수 있어요. 나중에 삼촌이 문어 한 마리 잡아올게요. 나중에 삼촌이 꽃게 사올게요. 네, 제가 조만간 꽃게 잡이 배에 타겠습니다. 지금 모카가 수영도 할 줄 알고 물 속에서 눈도 뜰 줄 안대요.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주면 안 되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물에 관심이 많은 듯 보입니다. 아이고, 이거 사냥하는 거야, 모카야? 모카 사냥하는 거니? 아이고, 모카야, 이제 다 컸구나, 다 컸어. 따라따라따따, 아, 물이 나와요. 흥했어, 흥. 자, 수영장 물입니다. 하지 말라고. 한 번만 하자. 와, 근데 머리 크기가 보면은, 모카도 머리가 많이 컸어요. 지금 옆에 돌째인데, 물에 좀 들어가, 이제. 아 이거 좋아하는구나 돌 모카. 오야 모카 얘 힘 세다 너. 야야야. 그러면은 오늘 전복 한 조각 조그맣게 잘라서 한번 줘보면 어떨까요? 어 근데 한번 저희도 가능. 지금 모카가 열심히 물놀이 하고 있으니까 물놀이 하고 나서는 이제 배고프잖아요. 이제 먹거리를 가져야겠어요. 어 그래 놀고 있어. 어이구 쭈구구구구. 어 맛있겠다. 자 이제 아 잠깐만 이게 모카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돌체랑 라떼 건데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식을 해야 돼서 조금씩은 먹여야 될 것 같아요. 어, 되게 잘 서있다. 빨리 줄게 하나 들러. 자 이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따 하나 먹어. 아 라떼는 이거 줘야 되나? 라떼 이거 다 가져가서 먹어. 옳지. 어우 잘 먹는다. 이제 이거 모카 이거 줘볼게요. 라떼 그 큰 거로 먹어. 에이 니가 먹으면 어떡하노. 안 돼 안 된다. 빨리 빨리 먹어봐 모카야. 빨리 먹어. 쟤 먹지 않으면 안 돼. 돌체가 온단 말이야. 지금 모카가 전복 줘보려고 했는데 아직 먹진 않네요. 그래도 이거 장난감 놀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직 이런 데 호기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모카는 이제 새끼 때부터 이제 여기서 잘 지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경계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. 그래서 이번에 실내동물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카, 돌체, 라떼 보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얼굴도 보고 많이 가셨는데 이제 한번 꼭 한번 와보시는 게 심장풍이라는 게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.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요? 이게 접시가 뭐라고 이 접시 가지고 재밌게 노는 모습 들고 간다. 물 뿌리십니다. 아 물에 넣는 거예요? 네 수영도 가르치고. 아 모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. 돌체죠 얘가? 얘가 라떼예요. 지금 라떼. 라떼라는 게 돌체고. 아 데려가려는 거니 아니면 수영장에 놀려는 거니. 여러분들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수달 아이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에서도 교육하는 모습이 많이 사진에 담기곤 하는데요. 이게 원래 애들 생활 패턴이에요. 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. 야 다 들어왔다. 모카야. 와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60 며칠 됐죠? 64일 됐어요. 64일째인데 이제 아기 수달 친구가 벌써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노는 건가? 교육받고 있습니다. 아, 이 일부러 눌러놓은 것 같은데요? 네, 일부러. 네. 눌러가지고. 네네.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. 아, 잠수해라. 약간, 너 할 수 있다. 약간 그런 거를 일부러 누릅니다, 애들이. 옹기님 수영할 줄 아세요? 저는 개구리 헤엄. 개 헤엄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못하는데. 자 해서 오늘 모카 이렇게 많이 크고 건강한 모습 그리고 돌체 라떼 오랜만에 봤는데 또 삼촌 왔다고 이렇게 또 반겨주는 모습 이렇게 가족이 돼가지고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우리 100일 돌잔치 모카 돌잔치 제가 많은 생물들 잡아다가 돌잔치 열어주는 모습도 기대해주세요. 아 얘들아 지금 보면 라떼는 데려나 아니 돌체는 데려나가자 라떼는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모카가 이도 저도 안 해. 중간 입장. 아유 놀고 싶은데 어?
라떼 와이프는 안 된다고. 뭐야 뭐.